정태근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멘트 업종에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네. 쌍용 CN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이 커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개별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준비한 이유는 일단 가격 인상. 뭐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공급과 수요 측 그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매출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품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품 가격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떤 판매가 증가하거나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는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다 뭐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쌍용 CNE 같은 경우에 2월 달부터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8%가량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두 번 인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 인상을 하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이나 어떤 마진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품 가격 인상이 어떤 핑계를 일단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원자재였던 조달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됐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 탄소 중립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뭐 섹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떤 그 비용 출해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에 좀 인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이라면 앞으로도 뭐 그 시멘트 가격은 뭐 올해 연초에 이미 인상을 했는데 아마 또 하반기에 가면 또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일단 2023년 같은 게 54만 호 정도 공급을 하고 2030년까지 연 56만 호 정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드러났던 자재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시멘트, 철강 뭐 이런 쪽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업종, 특히나 쌍용 CNE 같은 경우도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8,150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초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8,16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만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쌍용 CN이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2월부터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만 원, 손절가 7,9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오늘 전 소부장 쪽에서 한 종목 갖고 왔고요. 이제 PSK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의 발표가 나오면서 소부장에게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4,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사실 기존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많이 상향된 모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 이상 좀 상향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카펙스가 좀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예상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중화권이라든지 북미 쪽에 메모리 또 파운드리 쪽에 좀 매출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60% 정도 지금 거의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PR 스트립 1위 업체로서의 어떤 가치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낸드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뭐 전공진 업체 중에서는 이 종목을 좀 아무래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최근에 좀 신고가를 쓰고 다시 한번 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에 따라서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권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에 살짝 못 미치는 5만 3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4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네.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데 이 투자 의견에서 보면은 어떤 쪽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올해 무조건 좀 반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존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해는 반도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올해부터 해서 이제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반도체 어떤 공급난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영원히 지속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 메모리가 됐던 비메모리가 됐던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지만은 올해부터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률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시간도 지나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반도체 PCB 쪽을 더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반도체 PCB 관련 종목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심텍이라든지 뉴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와 파생 돼서 이 반도체 PCB를 만들게 되면 여기 접착하는 부품을 만드는 게 숄더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숄더볼을 만드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숄더볼과 반도체 PCB를 가져가서 기판에 또 패키징하는 업체가 또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SFE 반도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만 제한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대장주 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PCB와 연관된 부품주 관련주 쪽으로 좀 추가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께서는 반드시 반도체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여민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거의 의견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장주 무조건 봐야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지수를 받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상승 탄력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랜드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부동 1위를 좀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에 대한 탄력성 효과는 더 SK하이닉스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 투터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소부장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낙수 효과를 포함해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공정들도 되게 많고 뭐 소재 부품부터 시작해서 장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좀 후공정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었지만 이제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네페사크 같은 이런 좀 후공정 종목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PSK까지 해서 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메모리 쪽은 워낙 부동의 1위니까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좀 약간 확장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따른 좀 어떤 테스트 쪽 후공정 쪽으로도 한번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일단 종목들 자체 한 10개 중에 8, 9개 이상은 좀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아직은 이제 실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업사이드 되는 있다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서 대형주 투톱을 가져가되 SK하이닉스 조금 더 힘을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후공정 업체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